반갑습니다. EBS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. 2018년 9월 15일 토요일이고요. 저 오늘 오후에 이제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.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신수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다시 오랜만에 신수중학교에 왔는데요. 네,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자주 시험을 보는 학교라서. 자, 서울은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.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정적으로 조금 흐린 곳이 많은 것 같은데, 자, 시험 보시고 나서는 자, 기분 좋게 네, 나오시길 바라겠고요. 저도 여러분 응원하면서 시험 최선을 다해서 보고 또 간단하게 총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시험 잘 보시고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고요. 네, 역시 뭐 어렵습니다. 힘들고. 자, 수고 많으셨고요. 전체적으로 ELSE는 좀 어려웠네요. 까다로웠습니다. 별 5개 중에 한 3.7 이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총평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어렵지 않았나? 제 느낌엔 그랬습니다. 자, 그럼 파트별로 좀 이제 살펴봐 드리면, 전반적인 성우의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. Part 1은 뭐 역시 뭐 상중하로 나누자면 하, 가장 쉬운 파트였다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,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? 특히 이제 토익을 좀 공부한 지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한두 문제 정도는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견과 함께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하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인인이 등장하는 것이 3개, 2인 이상이 2개, 3인만 등장하는 게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. 자, 쉬운 표현은 그냥 뭐 전화기에서 전화하고 있는 talking on a phone 이런 표현 있었고, 그 다음에 서류 가방 들고 있다 holding a briefcase 이런 표현이죠. 자, 그 다음에 컵을 이제 닦고 있는 거, washing a cup in the sink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벤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be positioned, position이란 타동사를 수동태로해서 어디 놓여 있다 이런 표현 등장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제 동작을 수동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해서 being set up, tents are being set up in the field 이런 문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. 나왔었고, 그 다음에 locker가 쭉 놓여져 있는 마지막 문제였던데 be lined up 이런 표현으로 해서 lockers are lined up 이런 표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. part 1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. 자, part 2는 뭐 상중하 중에 상입니다. 꽤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. 의문사무문이 11개, 그 다음에 조동사, 비동사, 두동사, 해부동사 등등 뭐 권유, 청유 다 포함해서 6문제, 부정음문 하나, 부가음문 2개, 선택음문 2개, 평소문 3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. 문제 구성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의 문제였어요. 제가 이렇게 좀 필기를 하면서 풀어봤더니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. 제가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듣기 풀 때는, 그러나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잘 알아들어도 ABC 중에 답변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, 자, 이렇게 약간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회피성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3개 좀 등장을 했습니다. 회피성 대답이 이제 토익을 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답변들은 꽤 까다롭게 풀렸을 것 같아요. 7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저도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. Part 2는 역시 제가 여러 번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자, Part 3하고 4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난이도 차이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까다롭지 않았을까? 역시 뭐 그냥 상중하 중에 중 정도로 난이도 평가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Part 3의 좀 이제 특이한 점은 가장 눈에 띄었던 점, 시각 이미지가 나온 문제가 이제 세 개 대화문에 세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개 정도가 함정이 좀 있었어요. 단서를 보통 딱 하나만 언급하고 바로 그게 답 정답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선택지에 답이 될 만한 걸 한번 언급한 이후에 정답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두 문제가 답변이 그러니까 답의 힌트가 단서가 제공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실수를 유발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풀면서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. 그 다음에 선택지 길이가 유난히 길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3 and 4 두 파트 풀면서 약간 길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습니다. 그것까지 종합해 보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긴 하지만
평소 여러 이제 최근에 몇 번의 시험을 이제 비유해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. 중이지만 좀 까다로운 중.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 시험이 끝나니까 아직 빗줄기가 굵진 않습니다만. 자, 아무튼 간에 토요일 오후에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 저녁 편안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내 휴일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총평은 이제 추석 이후에 9월 30일 날 시험이 있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. 그때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네요. 또 명절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, 자, 그러면 다음 총평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